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로라 모듈 이렇게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요. 자, 양쪽으로 8개씩의 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안 하는 핀부터 일단 X를 한번 쳐보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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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핀이 나오는데요. 왼쪽 제일 아래 핀은 ANT라고 된 핀인데, 안테나 연결하는 핀입니다. 당연히 현재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하고 연결되는 핀은 아니고, 이거 아두이노의 2번 핀에 연결하세요. 그 다음 이거 전원 핀입니다. 3.3V에 연결하시면 되고, 요거 마이너스 핀입니다. GND에 연결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MISO 12번 핀에 연결하시고, 요거는 MOSI 11번에 연결하시고, 요거 SCK 13번에 연결하시고, 요거는 칩 NSS라고 되어 있는 핀인데요. 10번에 연결하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요거는 RST 리셋 핀. 9번 핀에 딱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편에, 로라 시리즈 1편에서 아두이노 로라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는데요. 오늘 할 것은,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하고 노드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듀플렉스 예제에서 조금 더 어떤 강화된 형태의 그 코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코드 리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보면서 하고, 어제 했던 듀플렉스 예제보다 조금 더 뭔가 설정 같은 게더돼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라 모듈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쪽을 마스터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쪽을 슬레이브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쪽을 게이트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 이쪽을 노드라고 부를 거예요. 로라 라이브러리 설치가 돼 있다면, 자, 로라 안에 심플 게이트웨이라는 예제하고요. 심플 노드라는 예제가 딱 기본으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둔게 아니고, 그 라이브러리 만드신 분이 테스트 샘플로 배포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일단 여기는 프리퀀시를 전역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놨네요. 이거는 915MHz를 사용을 했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국내 주파수 920.9MHz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9209의 2의 5승 이렇게 세팅되면 920.9가 되겠죠. 요거는 보내는 쪽, 받는 쪽다 세팅이 돼야 되니까 이쪽에도 노드 쪽에도 프리퀀시가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뭔가 새로운 어떤 함수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는 on receive라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on tx turn하고 rx 모드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럼 요것들의 실체가 어딘가 코드에 있겠죠.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로라 rx 모드, tx 모드, send message, on receive, tx turn, 뭐 이런 것들이 줄줄 있는데요. 어제 양방향했던 거와 큰 차이가 있다면 tx 모드, rx 모드를 얘가 스위칭을 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그런 건 없었죠. 그냥 보내고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이런 건데, 게이트웨이 앤 노드 예제에서는 tx 모드, rx 모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기술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 놓고 봤을 때요 IQ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는데요. 요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눈치껏 예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주파수 채널이 있을 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 밴드를 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낼 때하고 받을 때하고 충돌이 안 나게끔 설계를 하면 동시에 주고받아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할 건데,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다면 주고받는 메시지가 동시에 보내지게 되면 이렇게 빵 충돌이 일어나겠죠. 게이트웨이에서 메시지를 샌드할 때는 요 IQ라고 하는 속성을 enable, invert IQ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enable 했을 때 샌드 모드고, 노드는 봐보세요.
보낼 때 요 인버트 IQ라는 걸 디저블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에서 보낼 때는 요 노드가 인버트 IQ 요 IQ가 그 enable 돼 있을 때 receive 채널이 요렇게 트위스트 돼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동원하게 되면 양방향으로 통신해도 메시지가 충돌이 안 날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안 될지는 이제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여기 RX 모드라고 하는 것은 RX 할 때 R은 리시버입니다. 수신 모드가 되는 거죠. 요게 발신 모드가 돼, 송신 모드가 되는 거죠. TX, 트랜스미터가 되는 거고, 노드 쪽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요렇게 길을 좀 더 세우고 듣겠다. 요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TX 모드일 때는 뭐 요렇게 호출한 다음에 인버트 IQ를 enable 한 다음에 여기 있겠죠. 여기 샌드 메시지 하면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겠죠. TX 모드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어떤 이벤트 배치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로라 샌드 메시지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메시지를 노드 쪽으로 전송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호출 순서가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로라 샌드 메시지 쪽으로 가서 TX 모드 먼저 활성화 됩니다. 나 전송하는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내가 보내는 데이터 보내겠다 하고 나서 다 보내고 나면 on TX done 이라는 요 이벤트가 요 콜백이 아마 실행이 되겠죠. 하여간 메시지 보내는 작업이 완료되면 얘가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TX done 이라고 뜨겠죠. 그 다음 로라 RX 모드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수신 모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로는 수신 모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셋업 펑션 가보시면 설정하고 주파수 열고 랄랄랄랄랄랄라 잘 연결됐다 랄랄랄라 출력하고 보시면 RX 모드가 호출되어 있죠. 디폴트로는 RX 모드고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TX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전송하고 다시 완료되면 RX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루프 블럭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runAver이라는 이상한 함수가 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runAver이 뭔가 해서 보니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runAver 이거는 앞에 양방향 예제 했을 때 그대로 있는 건데요. 요거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되냐면요, 여기 매개변수로 준 5000 있죠. 5000ms가 경과하게 되면 요 그 함수가 true를 반환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전체적으로 이 그 조건문 블럭이 5초에 한번 실행된다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인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전문가적인 코드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초심자분들은 상당히 그 난항을 겪을 건데, 그럼에도 이 함수 자체가 딜레이를 시키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숫자만큼 딜레이가 되는 건데 5초마다 요 루프가 무한히 반복을 하다가 5초에 한 번씩 요 조건문 블럭이 실행이 된다. 그 다음 루프가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돌면서 5초에 한 번마다 로라 헬로 월드라고 하는 I'm Gateway라는 요 메시지를 노드 쪽으로 전송을 한 다음에 전송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수신받으면 on receive 수신받으면 여기서 처리가 되죠. 수신받은 메시지 출력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노드 쪽도 한번 가보죠. 달달달달 출력하고 얘도 기본이 RX 모드죠. 그럼 얘는 우리가 동작하기로 예상하건데 노드 쪽은 1초에 한번 뭔가 전송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 잘 보세요. 얘는 RX 모드하고 이 녀석의 RX 모드하고 게이트웨이의 RX 모드하고 그 차이를 보면 되겠죠. 얘는 RX 모드가 인버트 IQ라는 거를 디저블 하는 거고, 얘는 enable 하는 거로 되어 있다, 그죠? 서로 반대되는 어떤 상황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때 양방향으로 통신이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죠. 아이머 노드라는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노드 쪽에서 1초에 한번 데이터를 보내고 게이트웨이가 5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니까
node, imo, node라는 게 다섯 번 이렇게 찍힐 때마다 게이트웨이가 tx done이라고 되는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현재 양방향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꽂아보죠. 노드 쪽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데이터 다섯 개 보내면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수신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샌드하면 날라오고, 정확하게 1초에 다섯 번 보내고 얘는 5초에 한번 보내니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자, 1초에 한번 지금 노드가 게이트웨이한테 리포트를 하도록 돼 있죠. 현재 LED가 꺼져 있는 상태고요. 그럼 1 보내면 LED 켜지기로 돼 있었죠. 노드 쪽으로 전송합니다. 그럼 LED가 켜져 있습니다 라고 나왔죠. 실제로 켜졌냐 라고 했을 때 보면 켜져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0을 한번 또 보내볼게요. 0을 보내면 꺼졌죠. 다시 1 보내면 켜집니다. 이거를 게이트웨이 상황에서 보면 1을 보내면 지금 켜져 있구나. 0을 보내면 TX done 뜨면서 LED가 꺼져 있습니다로 스위칭 되죠. 1을 보내면 TX done, LED 켜져 있습니다. 아, 양방향 통신이 아주 말랑말랑하게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50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50이라는 값이 여기 떠야 될 겁니다.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올리면 60, 70, 80, 90, 100. 그러니까 여기 뜨는 이 숫자는 게이트웨이에서 직접적으로 설정하는 숫자 값이 아니라 명령이 날아갔다가 얘가 실제로 각도를 제어를 하고 그 제어된 각도값이 이쪽으로 리스폰스 돼서 날라오는 거죠. 그 차이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서 안 되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잘 되죠.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양방향 통신. 180. 이게 맥스 스피드. 속도가 좀 차이가, 그 소리가 좀 차이가 나죠? 내려보겠습니다. 이러면 꺼지는 거고. 자.